반갑습니다. 문경시 중앙로 49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천 소장입니다. 소개드릴 농촌주택은 미등기 주택으로 그동안 사용을 해왔지만 방치한 지는 약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주택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잡목으로 우거져 있는 미등기 주택입니다. 철거 후 신축을 추천드리지만 혹시 수리하여 사용하실 분은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열리 주택까지 5분 3.1km입니다. 문경시청에서는 차량으로 15분 거리 됩니다. 대지 169.4평 559.9제곱미터 미등기주택이라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방 3개, 화장실 1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을 내에 있는 주택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계획 관리 지역, 자연 취락 지구,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 지역 지능 지구,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계획 관리 지역이란 바닥 면적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 4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조례 참조하세요. 신현리 마을 소개드릴게요. 문경시 마성면에 있는 리이다. 동쪽으로 조령천이 흐르며 주위에 평지가 펼쳐져 있다. 자연마을로는 묵곡에 봉생, 세원 등이 있다. 묵곡에는 임진왜란 한때 명장 이어송이 마을 뒷산 고개를 넘다 보니 이 고개의 한 바위에서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장수가 태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그 바위에 못을 박아 혀를 찔렀다는 전설이 있다. 이에 마을 이름을 목고개라 했다. 봉생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묘를 파던 중 밑바닥에 반석이 깔려 있어 이것을 제거하니 그 속에서 봉황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는 곳이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을 봉생이라 부르게 되었다. 세원은 조선 중엽의 출장 관리와 나그네들의 숙박을 위하여 이곳에 원을 설치하자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추락을 형성하게 되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Will you let